신짱 깍빵! 아 진짜 깍빵!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뮤비를 보여드릴게요. 네. 오렌지라는 여자 가수랑 네. 오렌지 황숭? 황숭? 이랑 같이 I remember 콜라보한 노래예요. 그리고 노래 제목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평생 어른 못 돼 우리는. 맞아. 난 아직도 애기 같아. 이 나이 먹고도. 한번 볼까요? 네. Go! 어머! 분위기 너무 좋다. 어, 귀여워! 응? 응? 어른 된 거야 벌써? 응? 근데 닮았어. 애기랑 우리랑. 자기가 어렸을 때 아니야? 그런 거 같아. 그치. 어, 목소리 너무 좋다. 오! 어른이 되면 자유롭다. 무슨 내용일까 이번에는? 이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엄마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? 엄마랑 같이 놀잖아. 그러네. 잠깐만, 맞아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? 아이고. 가사도 굉장히 현실적이다. 굉장히 현실적인 가사다. 되게 슬펐어 방금. 뭐 왜 써? 울어도 아는 척을 못한다고. 아. 안녕. 오! 반가워요 마이 뮤즈. 진짜 뮤즈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. 어 같은 그 친구였나 보다. 아. 굉장히 좀 상반되는 분위기다. 응. 많이 주게 될 거야? 뭘 주죠? 많이 믿게 될 거야. 남자를. 어, 무슨 내용이지? 약간. No! 아... What's wrong with you? 아. 아 근데 이건 맞아. 뭐 싸움은 원래 저렇게 싸움? 난 저렇게까지 싸움한 적 없어. 나도 일방적으로 내가 뭐라 하지. 아니 저 너무 슬프다.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는 몰랐던 거를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연인, 이별,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큰지. 울어. 부모님 앞에서도 어머 이거 나 이거 가사 진짜 슬프다. 가사 너무 슬프다 진짜. 부모님한테 난 실패했어라는 말 못할 거야라는 그 가사 진짜. 맞아. 뭐 이제 이거 엄마 입장을 얘기한 거지. 어. 좀 슬프다 이거 가사. 걱정 마 어른이 되어도 돼. 이 가사 너무 뭔가 오늘 이거 가사가 진짜 약간 와닿는 것 같아. 참 그 뭐랄까 뭔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어쩔 수 없이 어른이니까 참아야 되는 것들. 맞아. 그런 거 있지. 그런 거를 가사로 진짜 잘 담아준 것 같아. 뭔가 특히 제가 아까 말한 그 부모님한테 다 못 말하는 못 말하는데 그 난 실패했어라는 말 그거 진짜 맞아 맞아 맞아. 좋은 얘기는 해도 슬픈 얘기하면 부모님도 같이 슬퍼할 거 아니까. 맞아. 가사가 진짜 굉장히 현실적이고 뭔가 뭐랄까
베트남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거를 가사를 알고 보는 사람들 보면 한 20, 30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많이 이제 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 그런 가사 느낌? 맞아.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아이스크림 마음껏 사 먹어도 엄마한테 안 혼난다는 거? 막 마트 가서 맞아. 과자랑 아이스크림 내가 사고 싶은 만큼 그냥 다 사고 다 그치? 사도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이스크림 어릴 때 하나 먹고 나면 하나 더 먹고 싶어도 엄마 못 먹게 했거든요 맞아, 맞아, 근데 맞아. 지금은 세 개 연속으로 먹어요 이빨, 양손에 들고 먹지 이빨 썩는다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그치 약간 요즘에 진짜 느끼는 건데 뭔가 해가 가면 갈수록 책임감이 좀 달라지고 더해지고 맞아 그리고 뭔가 그 주변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막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막 결혼을 한다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런 게 막 있었는데 근데 여성분이 이 곡 자체가 조금 굉장히 좀 슬픈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좀 애잔한 목소리?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와닿은 것 같고 근데 그 뮤즈에 나왔던 그 가수분은 워낙 이제 알고 그 목소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피처링을 딱 했을 때 뭔가 살짝 희망이 조금 얹혀진 느낌?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전 이 여자분 목소리가 약간 그 뭐랄까 이 가사처럼 마음을 이렇게 막 울린다고 해야 되나 목소리 자체도 약간 노래 이 가사랑 멜로디랑 목소리가 너무 잘 너무 어우러지는 잘 어울렸어, 거기다 이 남자분 피처링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하나의 뭔가 뛰어노는 정원 같은 느낌 정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는 그런 느낌? 뮤직비디오에서도 장면들 보면 여자분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게 딱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남자가 딱 꽃을 들고 막 버스 타고 막 어딜 가는 장면들이 뭔가 살짝 또 희망적인 거를 넣어주는 그런 대비된? 대조되는 그런 걸 보여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도 좋은 뮤직비디오 봤는데 여러분 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희한테 DM도 보내주세요 이어서 고 Let's go 이어서 고 자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 yeah. 우리 K-TREN 좋아요 hey. 우리 KTZ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우리 K-TREN 언제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항상 좋아요 앵 구독 부탁드려요